안녕하세요. 이종원의 주얼리 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방송 두달반 만에 구독자 수가 100명이 갓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당장 구매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이아몬드를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입니다. 살펴보시죠. 다이아몬드의 가치평가 기준 포시입니다. 연마, 칼라, 클래리티, 캐럿 이렇게 C가 들어가 있죠. 네. 보시는 대로 연마, 색상, 투명도, 중량.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다이아몬드를 평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기죠, 중량은. 네, 1부, 2부, 3부 이렇게. 네, 1부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보통 서브 다이아라고 하죠. 네, 요즘 뭐 참깨 다이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주 작죠. 그다음 1부, 2부 이렇게. 그다음에 클래리티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 그다음에 커팅의 모양 형태입니다. 네, 연마입니다. 연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장 이상적인 연마 비율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육안으로 볼때 조금 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비율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커팅 빛이 들어왔다가 나가죠. 여기도 또 고가 너무 높다 그러죠. 깊다 그러죠. 들어와서 어디론가 셉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형태들, 다이아몬드 커팅 형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라운드 커팅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꾸로 놓으시면 물방울 같이 생겼죠. 그래서 물방울 커팅이라고 합니다. 페어 세이프. 그 다음에 요거는 보드 다이아가 보드 저배 같죠. 그래서 보드 다이아라고 합니다. 마키즈 커팅, 오벌 커팅, 하트 커팅, 에메랄드 커팅, 프린세스 커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빛이 좋은 커팅이 어떤 커팅일까요? 네, 물론 라운드 커팅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물이나 프로포즈나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하는 커팅입니다. 뭐그 외에 커팅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색상은 다이아몬드는 무색 투명한 게 가장 좋은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D부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뒤 이니셜을 따서 DEFG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으로 내려갑니다. 보통 예물용이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컬러가 보통 G 컬러 이상이죠. 위로. 그 다음에 D 컬러는 이제 GIA 감정에서 나오는 컬러고요. 국내 유통되는 우신 감정은 보통 F 컬러를 씁니다. 뭐 이제 E 컬러도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육안으로도 색상이 눈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컬러 정도냐면 요 I 정도, I 정도 J, IJ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컬러 이상으로 무색, 예, 색이 없는 컬러가 좋은 겁니다. 다음에 컬러하고 투명도 중에 어떤 걸더 중요시하냐면 투명도입니다. 예, 바로 이 투명도가 한 등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칼라 한 등급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등급은 1캐러트 이상에서 나오는 등급입니다. 아주 이제 퍼펙트하죠. 그다음에가 이제 1캐러트 이하는 VVS1, VVS2, VS1, VS2, SI1, SI2, P1, P2, P3.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모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노 다이아. 거의 뭐 다이아가 빛이 안 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추천하는 게 VBS1 아니면 SI1입니다. SI1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가격대로, 그 다음에 VBS1까지 가니까 가운데는 생략하고요. 보통 VBS1 아니면 SI1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SI2가 있습니다. SI2는 약간 더 내포물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고 SI1까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뭐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3부, 5부 때에서는. 그리고 내포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각지에 어디 부분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색상은 뭐 이렇게 빨간색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투명도에 좀 알아봤고요. 다음 중량입니다. 보통 일부가 안 되는 거를 서브 다이아라고 그러죠. 참깨 다이아라고도 하고요. 일부라고 그러면 0.1 캐럿을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0.2 캐럿, 0.3 캐럿, 0.5 캐럿. 보통 이제 많이 하는 크기가 결혼 예물로 많이 하는 크기가 요거죠. 3부 아니면 5부. 예, 3부 아니면 5부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0.5 캐럿, 0.3 캐럿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앞에 숫자가 1이 붙으면 이게 이제 1캐라트가 되는 겁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앞에 2이면 2캐라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네, 다이아몬드 상식입니다. 순수한 탄소 덩어리입니다. 원석의 C로 얘기합니다. 1캐라트는 0.2g입니다. 엄청 가볍습니다. 경도는 10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경도가 10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도움 좀 되셨나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선물이나 결혼 예물 또는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합니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